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옛날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20년이 아니고 200년. 남편이 너무 안 해줘가지고 거기에 빡쳐서 이혼을 하고자 사또에게 고발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목, 개망할 남편 새끼가 존나게 안 해줘가지고 개빡친 마음에 나라에 신고한 썰 푼다. 원제, 박복한 여인이 사또에게 올리는 청원 문서. 이게 장서각이라는 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 민원 문서입니다. 아시겠죠? 쇠네, 감히 사또께 아뢰옵니다. 천지간의 원통한 일로 인해 예로부터 소박을 맞은 여인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개 중엔 미색이 쇠하여 소박을 맞거나 혹은 여러가지 잘못과 오해들로 인해 결국 부부간의 정이 멀어져 난군에게 소박을 맞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요. 그런데 사또, 쇠내가 소박을 맞은 것은 미색이 쇠하여 그런 것이 아니오며 그렇다고 정이 멀어져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옵니다. 저는 강포에 쌓여있던 때에 부모를 모두 잃었고 외가에서 자라다 방년 20살이 되던 그해 금성 사람에게 출가를 하였사온데 당시 제 난군이 되는 사람은 25살이었사옵니다. 헌데 사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남아 25세 음양의 이치와 마음을 익숙히 알아 밤을 함께 맞이한 것이 이제 6, 7년에 이르렀는데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불 속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였나이다. 들끓는 청춘의 마음으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매번 깊은 밤마다 난군이 아닌 제 스스로가 먼저 옷을 풀어 헤치고 침석으로 데려가 온몸을 정성껏 어루만지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합환을 강요하였으나 제 난군은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그 긴 밤을 늘 헛되이 보내며 고달픈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리니 낮빛을 좋게 만들고 말과 거짓 웃음을 꾸며내어 그 마음을 물리치려고 하니 이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쇠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침석에서는 늘 흘리는 눈물로 샘을 이룰 지경이며 규방 안에서 초나라와 월나라의 형세를 이룬 듯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으니 이것은 마치 부부 사이가 아닌 원수 사이가 된 듯합니다. 금슬의 즐거움을 저는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관저의 흥겨움을 저는 알지 못하옵니다. 몸 위에 걸쳐진 새 옷은 절로 헐거워지고 머리에 눈썹 화장과 머리치장은 오히려 헛된 장식일 뿐이니 이것이 너무나 원통하여 통곡을 한 후 돌아와 자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고모가 당돌하게도 관에 글을 올려 추심하는 꾀를 내었습니다. 이른바 저희 난군은 외모로 보면 면목과 몸과 수염이 여느 장정들과 흡사하지만 방안의 일에 이르면 중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길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비록 그럴싸한 형체는 제법 갖추었지만 그래 본들 크기만 할 뿐 힘이 없고 이건 마치 사나운 범이 먹이 앞에서 주저하는 듯하니 이것은 벌이나 벌레가 쏘는 것만도 못하옵니다. 사람들 모두가 쓸모없는 장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또, 장군이 무예를 쓰지 못한다면 함곡관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만무하다라는 이치이지요. 밤을 틈타 노수를 건너 불모지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촉한의 승상 제갈량이 정거를 위해 세웠겠지. 그러나 수염난 아녀자와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저희 난군은 부부간에 합변하는 술책을 전혀 알지 못하오니 매번 그만둘 뿐이지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옵니다. 허나 그렇게 그만두고서 또 가지는 않으니 저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옵니까? 이 힘없는 아녀자가 제 난군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이겠사옵니까? 사또, 옷을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바라겠습니까?
옷도 아니요, 먹을 것도 아니고 쇠네 오직 크게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침석상의 한 가지 딱 그 일 하나뿐이었사옵니다. 허나 이젠 이미 그 바람을 다 잃어버렸고 또한 아무런 흥도 없으니 하물며 옷이 귀하겠습니까? 음식이 귀하겠습니까? 삼생의 아름다운 부부 인연 또한 이 일로 인해서라는 걸 사또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전생, 금생, 후생을 이르러 삼생이라고 하는데 전후생은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지금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의 새업을 보지 못하니 인연의 삶이 너무나 가련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삶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합니다. 또한 하늘이 만든 사물의 이치를 말한다면 짐승에는 원앙이 있고 나무에는 열리목이 있어 수컷이 날아 암컷을 따르는 것은 금조의 정이요, 가지가 이어져 서로 얽히는 것은 초목의 정이옵니다. 고로 남자의 정욕도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온데 그를 제대로 이행치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금조 초목만도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창부수는 부부의 의리요, 여필 종부는 남녀의 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나 무익한 지아비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수긍하고 따르지는 못할 일이오니 이는 진실로 천성이 그러한 것이옵니다. 사또, 여인이 가슴속에 한을 품으면 날리는 그 서리발이 오밤중에 내리칠 것이옵니다. 나라 안에 원한을 가진 여자가 없게 함이 문왕의 다스림인 것을 쇠인데도 아옵니다. 허니 남녀간의 구구한 사정으로 선을 쌓으신 사또께 감히 우러러 하소연합니다. 이 박복한 청춘의 여인이 무용한 장군의 집에서 이대로 헛되이 늙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여 마침내 만물의 이치에 마땅하도록 하옵시길 이 쇠네 천만 번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야, 일단 보고 얘기해요. 댓글 1번. 허! 참으로 박복하고 안타까운 여인이로다. 시간을 거스를 수만 있다면 내가 어찌 도와주러 당장 뛰어가기라도 하겠구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또 아쉽구나. 2번. 와, 이게 진짜라고? 덜덜덜덜덜. 이거 혹시 200년 전에 어떤 남자가 주작한 거 아닐까요? 대댓글. 만약 정말로 주작을 했다간 권장으로 엉덩이 살이 남아나질 않았을 거예요. 일반 백성이 감히 사또에게 장난질을 한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 정도는 걸고 해야겠죠? 그렇죠. 3번. 하, 문장. 아니, 단어 하나하나에 한이 느껴져요. 역시 꽁꽁 리스는 그때도 고통이었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저 시대에. 아이고야. 4번. 와, 그런데 이 아줌마, 아니 할머니, 조상님? 여튼 글 진짜 잘 쓰네요. 완전 명문인데? 덜덜덜덜덜. 대댓글. 그렇습니다. 당시 민원계의 자원일 것 같아요. 필력이 진짜 흐들흐들하네요. 구구절절 보는 사람이 다 목이 메네. 아이고, 어쩜 좋아. 5번.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너무 안 해줘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다 이건데, 이야, 여기에 제갈량까지 언급을 하다니 덜덜덜덜덜. 이거는 마치 북벌을 하듯 이혼은 정말로 어렵다 그런 뜻이 담긴 건 아닐까요? 뭐 핵고통 같은 거 말이야. 6번. 서 있는 나무처럼 형체를 갖추었지만 크기만 할 뿐 힘이 없어 사나운 범이 먹이 앞에서 주저하는 듯하여 벌이나 벌레가 쏘는 것만도 못하옵니다. 라니! 와, 절륜하다 절륜해.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야, 소름 돋네요. 사람이 막 그 한 같은 거에 휩싸이면 뭐 다 이렇게 되는 건가? 헐. 7번. 그런데 민원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을까요? 대댓글. 이혼을 시켜줬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또가 남편에게 곤장 서른 대를 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8번.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런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 사또가 직접 민원 해결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어? 보니까 저 남편 성소수자 같은 느낌이야. 나무처럼 큰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헐. 야, 얼마나 고통이었으면 저 시대에 거의 뭐
이혼이라는 말 자체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이게 말이 없다기보다는 이혼이라는 게 없는 시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별을 하거나 아까 본문에도 나왔지만 소박을 맞거나 뭐 쫓겨나는 거 그건데 그게 대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이런 거를 썼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야. 아까 본문에 그 보면 20살에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대잖아. 와, 이 정도면 그리고 이 나와있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너무나 원통하여 통곡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결을 하고자 했는데 고모가 말린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사또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고발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쓴다는 거죠. 와. 그리고 이 표현. 와. 마치 길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비록 그럴싸한 형체는 제법 갖추었지만 그래본들 크기만 할 뿐 힘이 없다. 야, 이거 막 제갈량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함곡관이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 중국의 그 낙양성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관문일 겁니다. 야, 옛날에 그 삼국지 그 여포가 지키던 데죠. 야, 뭐 이거는 근데 참 근데 이 보면 그래요. 언뜻 보면은 남편이 너무 안 해줘가지고 뭐 그 힘들다가 아니라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나와 있잖아. 어디 갔어? 이게 봐봐. 그만두고서도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은 그거 같아요. 이제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이 안 간다 이거야.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새끼가 들이대다가 그만두고 그런데 싸우고 하는데 그래서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해달라는 글을 쓴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진짜 우리 고조 할머니의 고조 할머니뻘 되는 분이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가슴이 미어진다. 아무튼 잘 해결됐길 바라 아니지. 감사합니다. 뭐 말을 못하겠네.